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우리 채신창에서도 늘 하시지만 네. 배우를 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다고. 아, 감사합니다. 표정도 다양하시고. 아,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쉽지 근데, 않거든요, 그게 네. 사실 민간인은 네.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좋아해 주신 분도 있고. 네. 너무 과하다고 좀 지적하시는 아니, 분도 있고. 과하지 않죠. 예. 언제든지. 또 밤에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타고난 거예요? 뭐 연습을 하진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뭐 평소에 이러진 않는데. 네. 그래도 그런가요? 예. 예. 뭔가 뭐 카메라만 켜지면 좀 예. 조금 바뀌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의 짐 캐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한번 먼저 가볼까요? 중국? 네. 야, 주가 많이 올랐네요 오늘. 네, 중국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 시장만 좀 답답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도 좋은데 우리만 왜 이렇게 좀 답답한데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명절 앞두고 있죠. 예. 우리도 중국도. 우리는 약간 항상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좀 명절 지나고 보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내일 어쨌든 또 뭐 그 만기일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명절 전에 사두자. 약간 오늘이 이런 분위기. 제일 싸다. 그리고 또 명절 뒤에 명절 지나 얘네는 일주일 놀거든요. 본토 기준으로는. 예, 예. 그러면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노는데 그러면 한 열흘 있으면 또 양회입니다. 전인대 정협. 그러면은 또 정책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미리 사두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가 꽤 좋은 편입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 1월 딱 시작하고 보면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좋았죠. 치고 올라왔고 좋았죠. 중국도 나 좋았다가 그리고 미국은 좀 슬로우했고요. 1월 초에 그러다가 뭐 다 같이 한번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지금 독보적으로 한 네. 그 이제 게임스탑 사태 이후로는 쭉 잘 먼저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좀 헤매다가 며칠 전부터 올라오고 있고 우리는 좀 오락가락 하는 좀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오늘도 3,600을 탈환을 했기 때문에 예, 상해 종합 지수 네, 뭐 예. 어느 정도씩 올랐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상해 종합 지수가 2.01% 올랐고 심천 성분 지수도 2.36% 올랐습니다. 창업판도 1.71% 올랐고 과창 50 3.27% 올랐어요. 항생 홍콩만 좀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그 이제 오늘부터 남아 자금이 약간 중지돼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홍콩은 3일 결제인데 오늘 사면 목요일 날 놀잖아요. 네. 상해도 놀고 예. 놀기 때문에 결제를 못 시키니까 그 전전 날부터는 이게 이제 거래가 안 돼요. 본토에서 넘어간 자금은 사지도 말아라. 아예 뭐 매매가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이 놀잖아요. 근데 이제 저 중국 본토는 2일 결제이기 때문에 예. 홍콩이 놀면 전일 저희는 후광통 거래가 안 돼요. 결제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군요. 우리는 홍콩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제하면 되죠. 글쎄 말이에요. 이어서 하면 우리는 이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결제하면 되지. 예. 뭘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 좀 이런 걸 따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남아자금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 걱정했는데 뭐 항생은 0.53% 올랐고 항생테크는 또 2.1% 올라서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식이 좀 있었어요? 일단 뭐 코로나 확진부터 보면 어제 그 본토 기준으로 0명으로 잡았거든요. 오늘도 이제 해외 유입이 14명, 본토는 이제 해룡장성에 1명 이렇게 나와서 좀 신기하죠. 또 어떻게 또 뭐 봉쇄하고 이래서 잡아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이제 춘절 연휴가 시작인데 우리랑 똑같이 목요일부터 쉬는데 본토는 목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쉽니다. 일주일 쉬죠.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돌아오면 진짜 이제 2월 말이고 그러면은 그러네요. 3월 되면 양회인데 매년 양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올 그런 해에는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이번에는 뻔하게 나와 있고 이미 연말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것들이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두 분야는 이건 것 같아요.
가장 이견이 없는 거는 이제 친환경 섹터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견은 있지만 기술 자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지원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섹터가 오늘도 좋았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뭐 폴리실리콘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통이라는 기업이 오늘 한 9.25% 올랐고, 이게 그 웨이퍼랑 모듈, 웨이퍼 1등이고 모듈도 이제 1등으로 올라서면서 태양광 대장인 윤기실리콘도 한 4.64% 올랐고요. 또 약간 폴리실리콘 1등에서 좀 물러나긴 했는데 경쟁력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디폴트 났다고 좀 잘못 알려졌던 GCL, 이제 보리협품이라고 종목명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여기 김프로님이랑 하면서 35% 올랐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17% 올랐어요. 여기는 뭐 그거 없어요? 상한가 이런 거 없어요? 홍콩 시장이기 때문에. 아, 예, 홍콩 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난 건 GCL이 아니고 GCL 뉴 에너지라고 해서 저희 종목명은 협품 신에너지인데, 이건 이제 태양광 발전소 하는 회사예요. 예. 이것도 지난주 화요일에 22%, 어제도 30%, 오늘도 6%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쟁력이 낮아서 원래는 주가가 굉장히 바닥을 기다가 태양광 바람이 부니까 훅 올라오면서 한 세 달 동안 뭐 한 12배 올랐어요. 그 GCL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뭐 이런 그 친환경 섹터가 오늘도 강했습니다. 당연히 양회 때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좀 미리 사자는 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은 어쨌든 중국이 분야별로 80에서 100%를 꽉 잡고 있어요. 태양광은 이제 원가가 전부기 때문에, 뭐 그 주말 방송 하셨었죠.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그래도 뭐 GCL 이런 거 많이 올라도 투자에 있어서 관심은 좀 1등주. 폴리실리콘은 통이, 뭐 아니면 이제 윤기실리콘 이쪽을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도 좀 며칠 조정 받았거든요. 네. 오늘 다시 좀 재반등을 했는데, 뭐 논란의 기업 SMIC다 5.69% 올랐고, 그리고 화웅반도체 11.43% 올랐습니다. 그 화웅반도체는 이제 8인치가 주력이죠. 그래서 예. 실적 발표가 또 오늘 나왔는데,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매출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전분기 대비해서도 10.7% 늘었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5%. 전분기 대비해서는 146.5%가 늘었어요. 예. 뭐 여기 뭐 없어서 못 만드는 지금 섹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서 반도체도 세게 나왔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어제 반영 안 됐긴 했는데, 상해시에서 그 SMIC의 14나노 12인치 웨이퍼 14나노 공정에 한 12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한 13조 정도 되는 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지원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소비 부양, 뭐 자동차나 가전, 그리고 예. 인프라 투자, 뭐 5G, 아니면 요새 굴삭기 업체 세밀중공업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굴삭기 판매가 1월 데이터 나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홍 반도체. 이게 반도체 조정이 그동안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오를 때 보면 항상 오른 폭만 알려주시면 많이 올랐네 싶은데. 한 며칠 세게 조정 받았어요. SMIC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제재 받으면서 20홍콩 달러 무너졌다가 30까지 다시 찍었었거든요. 예. 바닥에서 한 50% 넘게 올랐었는데 한 20 다시 한 2~3까지 빠졌다가 오늘 다시 한 조금 올라온 상황이어서.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거. 화웅반도체는 사실 조정 많이 안 받았어요. 네. 그런 제재 영향도 없고 또 8인치가 한참, 워낙 한참 좋으니까. 예, 뜨거우니까 살짝 조정 받고 또 올라오면서 화웅반도체는 또 전고점 부근 가고는 있습니다. 예. 콰이쇼 여기도 오늘 올랐네요. 진격의 콰이쇼. 이게 2월 5일날 상장한 예. 건데요. 틱톡 같은 거죠. 쇼폼 업체인데 오늘도 19.71% 올랐는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을 했잖아요. 공모가가 115홍콩달러였습니다. 근데 그날 시초가가 338 홍콩 달러로 시작을 했고 예. 물론 이제 시초가보다는 좀 빠져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350 홍콩 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190조 원 됐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조 원인데 이러면은 사실 이게 2등 업체인데 틱톡의 평가 가치를 넘어섭니다. 틱톡이 한 150조 원, 160조 네.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또 나온 뉴스가 그 홍콩에서 이런 큰 기업들 상장하면 특히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 상장하면 바로 나오는 게 22일 종가 기준으로요. 뭐 그 항셍 종합 지수, 항셍 테크 지수, 그리고 항셍 중국 기업 지수 이런 지수들에 이제 바로 편입을 하겠다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ETF들 자동 편입되는 수급이 있는 거고요. 뭐 그 이후에는 보면 바로 또 이어질 게 뭐 SMIC, FTSE 지수의 편입이 바로 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구통이라 그래서 남아자금 살 수 있는 리스트까지 편입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수급은 좋아질 텐데요. 좋긴 한데 손이 안 나가죠. 시작하면서 3배 올라서 시작하는
신근상장주를 그러니까 요즘 자산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많지 않다 보니 그쵸. 그쪽으로 몰리고 한 번에 반영시켜 버리고 예, 몰리는데 너무 비싼가 싶어서 내버려 두면 또 가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슈카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약간 그분들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좋긴 한데 더 갈 것 같긴 한데 손이 안 나가는. 그래서 싸다 비싸다의 그 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감이 있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휴대폰 하나에 150만 원 그러면 싸지는 않네 이런 느낌인데 그걸 좀 감을 좀 바꿔서. 그렇죠. PER이 30 그냥. 일반 주식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PSR로 이제 한 17배 18배 정도 됐어요. 아 매출 중심으로 예, 개발해도 PSR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격의 콰이쇼 어쨌든 네. 이런 수급 이슈들 있으니까 일단 뭐 관심에 두실 필요는 있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계속 중국 증시가 절대 네. 그때의 핑계 내지는 명분 하고 고민거리가 중국의 인민은행이 뭐 좀 통화 량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제 그런 거였어요. 나올 때마다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예. 오늘 얼마 풀었고 얼마 뭐 흡수했고 네. 뭐 이런 거 뭐 여갈피 이런 거 설명드렸었는데 예. 뭐 일단 오늘은 사실은 그 800억 위안 만기가 있었는데 500억 위안 발행해서 300억 위안 순 흡수를 했어요. 원래 그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네. 춘절 앞두고 예. 춘절 앞두고 한 1조 원 정도 방출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뭐 방출은커녕 내일 한꺼번에 일조를 쏟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거 관련돼서 그 인민은행이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페드도 이제 그런 의사로 공개하듯이 4분기에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그런 문구들이 쫙 나왔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거 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 순공급이냐 흡수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그 매일매일 그 유동성 공급에 매몰되지 마라. 우리는 그거 보고 유동성 넣고 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니네가 오버하는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 뭐 이건 그거 하루하루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금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7일물 같은 경우는 2.2%로 해놨고, 예. 그다음에 그 MLF라고 해서 이제 중기 유동성 창구가 2.95% 그리고 그 LPR이라고 해서 최우대 금리, 그 최우대 대출 금리가 3.85%인데 이게 올라가면 그게 긴축이다. 이거는 우리가 2.2%로 공급을 했는데 네. 첫날 우리가 15가 우왕좌왕 했잖아요. 네. 그건 니들끼리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 같진 않은데 7일물은 그럼 괜찮았다는 거죠? 그게 막 3%까지 올랐었어요. 은행 간에 하는 거는 7일물도? 네네 3%가 예. 넘었었는데 근데 자기들은 2.2로 공급을 했는데 그 양이 적으니까 은행들끼리 우왕좌왕 한 건데 그거 참 니네 오버한 거다. 우왕좌왕하지 않을 만큼 공급을 하는 게 원래 통화당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예민하게 굴지 말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또 당분간 또 인상할 여건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각은 약간 자기들이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은 고쳐냈는데 아 이게 이 프로님한테 하나씩 자꾸 이런 거 배우는 것 같아 이런 비유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또 강조했어요. 이게 뭐 통화 정책의 급격한 선에는 없다. 다시 한번 여기서 문구로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야 니네가 그려놓고 이랬는데 중국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렇다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순 흡수인데도 네. 시장에는 올랐잖아요. 그리고 경색 그런 분위기도 없었고 그래서 아 진짜 말 잘 듣는다. 그래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장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유럽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죠. 예, 유럽 증시 그동안 반등 잘했어요. 뭐 좀 그동안 이제 지난주 좀 우려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이고요. 예. 독일은 한 0.47% 빠지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한 0 거의 뭐 약보합 수준. 유로스탁스도 한 0.19% 빠지는데요. 뭐 그동안 좀 반등 세게 했다가 좀 조정받는 예.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 선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약보합이네요. 예. 뭐 미국 선물도 지금 보면 다우존스 0.25% 빠지고 S&P 500 0.21%, 나스닥도 한 0.17% 빠지는데 뭐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예. 아주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좀 주목받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좀 이렇죠. 요새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원은 한 3월 초 통과될 거로 지금 대기 중이죠. 그리고 네. 백신 접종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조정을 한번 바꾸 가다 보니까 그런 뭐 여러 사태로 인해서 과열 신호를 끄고 지금 다시 신고가요. 이게 그 탐욕과 공포지수가 CNN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1월 달에 막 올랐을 때 90이 넘었거든요. 100이면 사실 극단인데
그게 90이 넘어서 야 이거는 우리끼리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 95, 96 나오니까 그게 이번 조정 때 40을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한 63까지 와서 야 이거 뭐야 과열 신호 다 끄고 과열 부담 없는 신고가를 와버려서 역시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더 좀 좋다 부담 없고 이런 것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돌발 악재가 없다면 이제 금리 정도 봐야 되는데 금리도 오늘 보니까 1.148 10년 국채 그 수익률 이 정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기는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0.5, 0.6일 때 뭐 1 넘어가서 어떡하냐 뭐 이러다가 대선할 때 0.9 되고 뭐 이랬을 거 보면 오르긴 올랐는데 또 그거에 또 시장은 또 개의치 않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이교시에 또 저희 부국장님이 해주실 거니까 거의 뭐.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진행도 하세요. 맞아요. 이교시 이교시에 이정원 부국장님께 네. 여쭤보긴 할 텐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부담이긴 하나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디스카운트 요인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생기는 프리미엄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아직 증시 괜찮아요 뭐 하는 네. 보고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 금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말은 좀 같습니다. 물가가 따라 올라가 주니까 네, 기대 인플레이션 금리가 높은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증시에는 괜찮아요? 실질 금리만 보면 돼요? 네, 실질 금리만 그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면 사실은 그냥 그 금리에 넣어놓으면 그게 내가 돈을 까먹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실물 자산으로 와야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실질 금리만 마이너스면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의 변동 금리야 부담이 되겠으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젯밤에 마감된 거 보면 많이 올랐던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뉴스가 잠자던 엔비디아를 건드렸습니다. 우리 일론 형아가 엔비디아를 건드렸는데 이게 엔비디아를 횡보디아 이렇게들 부르셨어요. 하도 횡보하니까 한참. 예. 이제 횡보디아는 안녕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하면 왜 엔비디아가 오르는가 궁금해서 당사 유영호 의원한테 한번 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오늘 어제 6.24% 올랐는데 이제 가상화폐 채굴에서 이제 핵심 프로세스는 GPU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GPU는 병렬 연산에 강하다고 하죠. CPU는 천재 한 명이면 네. 약간 GPU는 이제 평범한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 100명 이제 반복 동시에 반복 좀 이렇게 반복 업무를 예, 그게 더 예.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CPU는 천재 한 명이라면 이제 네. 그런 건데 그 보면은 이제 채굴은 그 빠르고 다양한 수식 그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거라서 GPU가 조금 더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요 GPU보다는 이제 ASIC이라고 해서 ASIC 칩이라고 해서요. 예. 약간 그 채굴에 좀 최적화된 커스텀 칩을 이미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뭐 비트메인 뭐 우지안 이렇게 뭐 좀 투자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커스텀 반도체가 이미 있습니다. ASIC 칩이라고. 요걸로 채굴하는데 그럼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채굴할 때 GPU가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뭐 이더리움도 최근에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좀 GPU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거다? 예. 네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채굴기 같은 거 한번 뭐 구글이나 네이버 쳐서 이미지 보시면 그 이제 GPU 우리가 RTX 30 시리즈 이런 시리즈를 한 10개 뭐 이렇게 붙여 놔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채굴기예요. 네. GPU를 쫙 붙여 놓습니다. 근데 요새 그 이거 RTX 30 시리즈 못 구하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도 못 구하는데 이거 예. 채굴러들이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RTX 30 시리즈가 탑재된 노트북이 출시가 됐대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노트북을 열몇 대를 붙여가지고 지금 채굴하는 그런 사진도 막 돌고 있습니다. 좀 그러라고 만든 노트북은 아닌데. 아닌데. 예, 지금 그게 워낙 GPU가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이게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는 건데 엔비디아는 또 AMD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채굴 전용 GPU를 좀 출시하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어떤 거냐면 GPU는 사실은 연산도 하지만 그래픽이잖아요. 그래픽 포트를 빼고 네. 연산만 하는 쪽에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도 가상화폐 열풍이 확 불었다가 꺼졌을 때 네. 그러면 이게 막 남아돌잖아요. 이게 중고시장에 확 풀렸는데 네. 사실은 좀 그 마탱이 간 너무 이렇게 돌려서 그런 건데도 게이머들이 너무 싼 맛에 그걸 사서 쓰니까 네. 신제품이 안 팔렸대요 그때. 아하, 이것 때문에 예, 예. 이게 막 중고가 돌아다녀서.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약간 가상화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만들어서 풀려도 예. 게임 시장은 영향 안 주게. 그래픽 기능을 딱 빼버린 그런 네. 칩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거 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살려는 거 알겠어. 문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펩리스에서 해줘야 돼. 그 펩리스에서 설계하고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 수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 RTX 30 시리즈는요 게이머들도 못 구해요.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는데 그 원인은 당연히 파운드리 쇼티지고 네. 어느 정도 없냐면요. 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까지는 소매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이미 다 공지가 나갔대요. 네. 못 구한대요. 근데 그게 뭐 우리도 용산가도 못 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분기까지는 거의 물량을 못 구할 정도로 타이트한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게이머들도 사야 되고 채굴러들도 사야 되고 전쟁이 붙는 거죠. 가격은 당연히 중고는 이미 두 배 세 배씩 올라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판가도 좀 올리게 되면 좀 엔비디아는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 수요가 커도요. 네. 당장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은 약간 그 요 AMD도 그렇고 AMD도 그걸 좀 호소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좀 생사 여탈권을 TSMC가 좀 쥐고 있는 약간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웃기죠? 헤게모니를 만들어주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또 과거에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한참 불었을 때 이제 엔비디아 매출의 한 20%까지 그 가상화폐 수요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 지금 그 홀더나 이런 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쨌든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데이터 센터용 GPU가 이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타인데 마침 그 모멘텀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지금 데이터 센터 막 그 대규모 수주 앞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인텔의 이제 10세대 아이스레이크 서버용 CPU 요거 나오면 예. 대규모 발주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2분기 때 대규모 발주 나올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생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건은 원활한 생산이고 요거에 대한 코멘트는 이제 2월 24일 날 밤에 네. 실적 발표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 고비일 것 같아요. 그 보면 퀄컴도 실적 발표하고 빠진 게 그것 때문에 예. 빠진 거거든요. 예. 수요가 넘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만들지 못하고 거다. 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실적 발표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고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횡보디아는 좀 본격적으로 탈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 반도체 쇼티지는 아까 퀄컴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엔비디아만의 문제도 아니고 AMD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동차 반도체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팹리스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를 더 수요가 어디서 늘어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다 같이 늘어나 버린 거죠. 아, 다 같이 늘어나서 네. 만들기는 똑같이 열심히 만드는데 전자제품 뭐 모바일 제품 뭐 다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얘네가 또 좋은 신제품 만드니까 그래픽카드도 예. 뭐 입도 선매해 버리고 근데 거기다 이제 가상화폐 채굴까지 붙었죠. 이래가지고 뭐 이게 보면 그래서 보면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 주가가 좋고 보면은 예. 스카이웍스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요. 그 자체 생산 시설이 조금 있는 회사들이래요. 얘네 좀 주가 견조하고 예. 인텔도요. 재미있는 게 얘네 어쨌든 생산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CPU 점유율을 보니까 그 노트북용이 3분기 79.8에서 81로 올랐고요. 인텔이 그 예. 나머지가 이제 AMD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데스크탑은 3분기 79.9에서 80.7로 올랐어요. 그 나머지가 AMD인데 AMD가 원래 계속 갉아먹다가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만들어서. 왜냐하면 성능은 AMD가 압도적이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생산시설이 있는 어쨌든 TSMC, 삼성전자, 뭐 인텔도 이런 식이면 조금 나쁘지 않고 이런 좀 만들어준 애들이 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예. 이런 이슈가 좀 있다. 근데 이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TSMC 좋고 삼성전자 좋고 그리고 서버 쪽 늘어나면은 서버 디램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좋고요. 이 업체들도 결국에는 수요는 넘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못 파는 게 약간 이연된 수요가 있으니까 반도체는 다 좋다 일단은. 그러게 예,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기도 할 테니까. 그렇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증설을 해놨어야 되는데. 예. 반도체는 뭐 파운드리, 팹리스, 디램 업체 다 일단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만드는 생산 공장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은 당연히 주문 몰리니까 좋을 거고. 네. 그러면 또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쪽에서 내 물건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른바 장악력? 네. 그 만들어 주기만 하면 팔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거 애플이고요. 애플. 보니까 그 이정원 부국장님이 또 오늘 되게 좋은 기사 하나 써 주셨더라고요. TSMC 5나노 공정을 애플이 그냥 애플로 몰아주고 있다. 예. 5나노 공정에서 딱 오늘 쓰신 기사예요. 보니까 그 5나노 공정에서 애플이 53%를 차지하고 퀄컴을
그 4% 갖고 있는데 네. 이것도 결국 애플 아이폰이 들어가는 물량이다. 합치면 77%잖아요. TSMC 5나노는 결국은 아이폰 만들기 위해서 돌아간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애플이 일단 뭐 한 20% 5분의 1 차지하는 큰 기업이기도 하고 네. 퀄컴이 약간 삼성의 발주주면서 TSMC가 완전히 이제 애플 우대로 좀 돌아섰다고 쓰셨거든요. 뭐 이제 미국 얘기 하시겠지만 요 얘기도 좋은 기사 있어서 예. 제가 좀 적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애들은 뭐 지금 그러니까 뭐 다 밀리는 거죠. 애플 말고는. 그래서 밀리면 실적도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쵸. 우리 회사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네. 이게 웬만한 거 들어가는 거지만 네. 이거 안 들어가면 출고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러니 자동차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걔네는 밀리고 밀린 애들이 자동차예요. 어쨌든 보면 애플은 지금 여러모로 밉상인데요. 자동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만 원짜리 네. 칩만 달면 출고가 되는데.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없어서 지금 근데 안 만들어요. 3천만 원짜리 차를 못 내고 있으니. 맞아요. 이거는 뭐 만 원, 2만 원 할 텐데. 그렇죠. 재밌는 참 세상입니다. 그냥 파워 핸들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타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객님? 이런 전기가 안 되고 저희가 다 좋은데 파워 윈도우가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깜빡이 안 되고. 골치 아프겠어요. 올해 자동차도 보니까 만만치는 않던데 시장이 올해가. 그렇죠. 자, 오늘은 한 바퀴 다 돌았나요? 네, 오늘. 아, 잘 배웠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미래에셋 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